오챗트지도 자기 그 업장을 비우고 이렇게 하는 데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하는 이또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걸로 계속 수행을 일관한다는 건 절대 그 권할 방식은 아닙니다. 그런 걸 권하는 마음에는 또 못된 것도 있어요. 다 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요. 너넨 어차피 참선할 그릇이 아니니 때라도 벗겨내 라는 마음이 있어요.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. 항상 이 논리들이 있어요. 수행자들 사이에 대해 못된 논리인데 자기는 쉬운 방법 하면서 남들한테는 그대들은 일반인들은 이 돌을 닦기 힘드니 업장부터 지우고 오시오. 뭐 이렇게 막 참회를 얼마를 하고 뭐 절을 얼마를 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.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참나입니다. 참회를 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회를 하더라도 참나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. 도라는 거는요. 내가 지금 부처님 마음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안 되면요. 이 중생심 경영이 안 됩니다. 내 중생심 경영이 안 되는데 공덕을 쌓았으니 만족이다 이렇게 만족하고 가실 거냐 이거죠, 저는. 그러지 마시라. 인류는 더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많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. 가지고 있는 것도 다못 활용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여러분, 티벳에서 오체투지 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? 그 자체는요, 대단한 겁니다. 왜냐? 그렇게 하시다가 또 깨어나요, 사실은. 깨어나는데, 자, 오체투지를 견성의 목적으로 하셨다면, 모른다 하면서 오체투지 하시다 깨어나면, 아, 참나랑 바로 합의를 하시면 되죠. 근데 계속 나는 오체투지를 해야겠다. 왜? 왜 오체투지 하십니까? 다음에 더 좋은 데 태어나려고요. 답변이 다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제가 안타깝죠. 오체투지를 하다가 견성을 하셨다 그러면 제가 좋겠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. 왜? 하나의 동작에 몰입해서 하면 견성하게 돼 있습니다. 그 용도로 저는 좀 쓰셔라. 그 오체투지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라. 티벳 사자에서가 유명하죠. 그거 말고 즉각 지금 이 자리에서 해탈하는 걸 다룬 내용이 있어요. 거기 시작부터 열반과 현상계, 열반과 이 윤회계를 낳으신 한마음이요 하고 바로 한마음한테 귀의해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자가 바로 한마음이다.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. 여기가 평상심이고 여기가 진여고 다 씁니다. 우리가 쓰는 말다 써서 참나로 곧장 들어가라. 그거는 왜 그러면 온 국민이 그걸 못 누리냐는 거예요. 저는 그 불만이 있어요. 오체투지가 그러게 좋으면 다 그걸 하고 있어야 되고 다그 얘기를 해야지. 왜 그래는 즉각 한 방에 깨닫는 법. 그게 지금 족첸이라고 하는 수행법의 근원이에요. 바이블이에요. 족첸 수행의 그 닉마파 족첸법이에요.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명상도 하지 말고 바로 참나로 들어가는. 명상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직 몰라 하고 바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. 그게 족첸이에요. 똑같아요. 몰라법이나 족첸법. 저기 미라레빠 쪽 거기 까큐파 쪽에 사는 마하무드라 방법도 똑같아요. 명상도 하지 마라, 생각도 하지 마라, 그냥 존재해라요. 그럼 바로 참나예요. 이게 전 국민한테 이미 다 보급돼 있으면 제가 그런데 오차트지 하시면 아 깨워서 또그 돌을 닦는 하나의 또 방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그게 공유가 안 됐는데 오차트지만 계속 국민들한테 시킨다. 저는 그걸 유도한다. 저는 좀 좋게 안 보여요, 그러면. 그리고 그 내용도 다음에 더 좋은 데 태어나려고 한다. 그럼 지금 이 생을 왜, 이 귀한 생을 왜 그렇게 보내느냐 하는 저는 그게 있습니다. 공덕을 뭐 어마어마하게 얻더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 견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? 무량 공덕인데, 그건. 견성에서 육바람이라는 거는 불성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량 공덕이 돼요. 견성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는 짓들은 다 무량 공덕이 돼요.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불성이 나를 통해서 자명하다고 하는 걸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돼버려요. 바로 들어가는 법이 있는데 왜그 유량 공덕, 한계 있는 공덕을 많이 쌓는 걸로 서로 그이 수행의 지표로 삼느냐.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.